러시아는 당시에 그 러시아와 일본의 국내의 크기는 이렇게 그림 사진에 보는 것처럼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받고 있는 모양을 보시면은 이게 코리아라고 한반도입니다. 한국이고요. 한반도고. 일본이 받고 있는 것은 한반도고, 러시아가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도 일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만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만주 지역을, 그다음에 일본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싸웠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링 밖에 관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 밖에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조금 좀 새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드링 밖에서 가장 가운데 제일 가까이 보이는 곳이 가장 S석이죠. 제일 좋은 석입니다. 관람석. 여기는 영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이 세계 패권 국가에서 가장 힘센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독일입니다. 독일, 프랑스. 그래서 이세 국가가 사실은 서구에서 가장 힘센 국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그다음에 이 뒤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시겠죠? 미국은 당시는 가장 힘센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국가들이 서로 일본과 러시아를 서로 뒤에서 밀어주는 그렇게 통해서 전쟁을 실제로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뒤에서 그렇게 밀어주는 국가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러일 전쟁은 사실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지만 뒤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암암리에 지원을 했고요. 일본 측에서는 영국과 미국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국이 가장 힘센 나라였다고 했잖아요.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해양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고요. 그런데 러시아가 대륙 국가인데 점점 힘을 발휘해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러시아를 상당히 견제하고 있었죠. 현재 중국이 힘이 세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랑 비슷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국은 러시아가 점점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일본 측을 좀 밀어준 거죠. 일부러.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영국이 가장 큰 적이었는데 일본이 사실을 대신해서 싸웠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시에 우리가 1890, 그한 10년 전에 1894년부터 95년까지 저희가 동학혁명운동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한반도와 요동지방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청나라가 일본에게 패한 다음에 청나라는 여기 보시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각각 청나라 땅을 가지고 칼로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 산둥 지역에 사시는 분들 산둥 지역은 독일이 조차를 했고요. 그다음에 쪽 상하이 지역은 영국이, 그다음에 쪽 남부 지역은 프랑스가, 그리고 이 만주 지역, 특히 여동반도는 랴오동반도는 러시아가 이제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중국을 이겨서 원래는 이쪽 만주 지역 요동 랴오동, 제가 이제 한국어랑 중국어랑 좀 발음이 두개 겹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동 지역을 일본이 원래 할양을 받기로 했었는데 러시아가 저기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 쪽에는 부동화, 멀지 않은 항구가 없어서 이쪽 블라디보스크도 사실은 겨울에 항구가 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순 항구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해서 일본한테 이 요동 반도는 너희가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대신 돈을 받아라 해서 이 요동 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명칭으로 삼국간섭이라고 합니다.
삼국 강성으로 해서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가 일본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던 땅을 사실은 이제 일본이 못 갖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이 만주 지역을 이제 뭐 점령한 것은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이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련이나 그다음에 류순 이런 지역에서 항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군함 같은 걸 배치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본 측에서 보면 자기들이 열심히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결국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에 의해서 이 요동제도의 땅을 할애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치욕으로 여겼고 언젠가는 일본은 러시아에게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기회가 드디어 10년 뒤에 온 것이죠. 그것이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황제라고 짜르라고 했고 일본은 천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황제는 니콜라이 2세였고요. 일본 천황은 메이지 덴노 천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 차이는 한 16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조금 더 형님뻘 되는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 2세가 지금은 우리가 대한족을 차지하는 걸 원하지 않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차지로 놔둘 생각도 없어. 그건 전쟁의 원인이 될 것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의 원인은 결국은 한반도가 주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쪽 이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 쪽에 부동항, 이제 군함을 정박시킬 수 있고 1년 내내 얼지 않는 항구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이 만주 지역에 여러 가지 요동 지역의 이권을 차지한 이후로는 모스크바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철로를 놓습니다. 이걸 시베리아 횡단 철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일본 측에서 봤을 때 만약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이 되면 사실 모스크바로부터 이쪽 그 만주 지역 요동 지방까지 군사 병력을 이동시키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실제로 철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나 철도가 놓이면 거의 뭐 2주 이내에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더 땅도 크고 국력도 큽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겠다 해서 일찍 전쟁을 해서 러시아를 러시아군을 물리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러시아의 남진 정책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그리고 우리 조선, 우리 한반도 조선으로 이제 세력을 넓히게 되는데요. 사실 을미사변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리 고종 황제의 왕비, 황비라고 보이죠. 황비라고 불러요. 일본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변 후에 고종 황제께서 목숨에 위험을 느껴서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관판첩이라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한국은 조선에는 친러정권이 수립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사실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우리 조선에 대한 어떤 종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가지게 되니까 굉장히 또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요동지방 이후에는 압록강 유역의 어떤 산림채벌권용으로 용암포를 불법을 점령을 하고 또 한국 중립지대 39도선에서 일본 너희는 39도선 밑에 쪽, 우리는 위쪽. 그래서 어떤 권한을 좀 나누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일본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우리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계속 갖고 싶어 했습니다만 계속 러시아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삼국 간섭의 치욕을 만회해야 되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웠는데 영일 동맹을 하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협상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일본이 종주권을 갖고 만주는 러시아에게 넘겨주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러시아가 거부를 하죠. 결과적으로 영국과 일본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맹을 맺고 이제 러시아 프랑스와 독일은 이제 겉으로는 러시아에게 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뒤에서는 후원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점점 사이가 안 좋아져서 1903년 전쟁 이제 1년 전에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과 조선이죠. 조선과 만주를 교환하자. 한국은 일본이, 만주는 러시아 너희가 관할을 해라. 이렇게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것이죠. 서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남의 나라가 서로 이권을 갖는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된다. 한반도, 조선도 좀 일부 반으로 나눠서 일본 너희는 밑에 쪽만 남쪽 지역만 차지를 이렇게 해서 서로 결렬이 됩니다. 결국은 1904년 2월 5일날 일본과 러시아가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국교 단절을 통보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과 러시아는 이미 전쟁이 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날 도고 사령관 일본 연합 함대, 러시아 극동 함대를 하면은 지금 아까 말했던 류순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 러시아 함대를 경멸을 하는 지시를 냅니다. 그리고 2월 8일 날 실제로 인천항과 류순항으로 일본 함대가 진입을 해서 러시아 함대에 포격을 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의 전쟁 계획을 보면 일본은 사실 그렇게 국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청일 전쟁 때 중국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엄청난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모두 군비를 확장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전쟁 당시에 보면 육군 한 17만여 명, 해군은 군함이 한 48척. 그래서 그 해군만 보면 청일전쟁과 비교했을 때 무려 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엄청나게 크게 강화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 일본의 국력은 러시아가 더 큽니다. 2배 정도 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러시아의 문제점은 뭐냐면 러시아 모스크바와 이쪽 극동에 있는 만주 지역의 군대가 서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나눠져 있다 보니까 러시아 본국에서 병력이 지원되기 전에 빨리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기 결전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조기 결전 전략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증원 전에 만주 주둔 러시아군을 섬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이 되면 러시아 본토에서 모스크바에서 병력이 빨리 수송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 1904년이 전쟁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쟁을 크게 두 단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일본은 일본 섬에서 한반도나 만주 지역으로 배가 와서 병력을 상륙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상 통제권이죠.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려면은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를 다 격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오둥 지역에 상륙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군을, 육군을 경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1단계 작전입니다. 2단계는 다시 지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은 이제 4개 군이 있었습니다. 4개 군인데 크게 4개 군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한반도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공격을 하고 하나는 라오둥반도 상륙해서 라오양 지역으로 공격을 하고 한개 군은 위신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군은 2개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본은 지금 현재 시모노세키에 여기에 항구에 일본 함대와 상륙군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여기서 배가 옵니다. 배가 일부는 병력을 태우고 일부는 군함이 갑니다. 쭉 가서 여기 이제 인천에 러시아 함대가 매척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함대를 경탈을 하고 여기에 상륙을 해서 지상 병력을 이렇게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서 지금 현재 선양 영사관은 과거에는 봉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봉천으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쪽 류신에 지금 러시아 함대가 있기 때문에 주력 함대가 있기 때문에 일본 해군이 류신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군은
만약에 해군끼리만 붙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일본이 유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쪽에 지상에 함포가 있습니다. 지상에 대포가 있어서 그 대포가 있으면은 배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쉽게 이쪽 류신 쪽으로 상륙 작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쪽으로 공격을 하고 일부는 이쪽 대호산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상륙을 해서 이제 이쪽 그 봉천 지역으로 공격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어떤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극동, 그래서 만주 지역이나 시베리아에 있는 군대가 사실 9만 8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본군은 한 15만 명 정도 동원이 됐고,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이제 모스크바 본토에서 병력이 올 동안 지연 작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 작전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발트 함대라고 이제 지금 태평양 함대 말고 저쪽 발트해 유럽 쪽에 그 함대가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버틴다. 이렇게 필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러시아군이 오려면 7,000km를 말을 타고 와야 됩니다. 또는 걸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오래 걸려서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러시아가 지금 전체적인 해군력 면에서는 일본보다 위에 있다. 사실은 발트 함대나 태평양 함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이 쉽사리 공격을 못할 것이다. 상륙 작전도 랴오동 반도에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상륙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러시아 해군이 이제 그 해군은 이제 배수량이라고 이제 물 톤수를 셉니다. 그래서 80만 톤이고 일본은 26만 톤이고 절대적으로 러시아가 우세하죠. 하지만 러시아의 단점은 함대가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태평양에 있고 그다음에 저쪽 유럽 발트에 있으니까 그 발트 함대가 일본 이쪽 한반도까지 오려면은 실제로 한 7개월 정도 그렇게 걸리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실제로 전투했을 때는 일본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트 함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전체 군사력이 아니고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제 일본과 러시아 이제 국동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주나 시베리아 쪽 군대만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15만 명 정도 되고 러시아가 9만 명 정도 되니까 일본이 상당히 유리하죠.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서 러시아가 본토에서 병력을 지원했지만 러시아가 더 유리하겠죠. 해군 같은 경우는 이쪽 이제 태평양 함대만 보겠습니다. 일본이 80척, 러시아가 63척.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발트 함대가 37척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발트 함대가 빨리 도착을 하게 되면 해군도 러시아가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병력이 빨리 도착하느냐 이게 이제 주요 큰 전쟁의 주안점이 됐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해서 국교가 단절되고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그다음에 리수남을 공격했습니다. 서로 2월 9일과 2월 10일 1904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전쟁 경과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904년 2월부터 12월까지 꽤긴 시간 동안 싸웠죠. 그리고 2단계는 1905년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거의 이제 만 1년 6개월 정도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에서 전투가 있었고, 그다음에 랴오야에서 전투가 있었고, 류신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년 차에는 선양, 그러니까 봉천에서 전투가 있었고, 그다음에 쓰시마 해전이 있었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 연도별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쟁이 발발하니까 일본군이 함대로 인천항에 공격을 해서 일본군 군함을 두세 척을 침몰시킵니다. 침몰시키고 이제 병력을 상륙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평양을 거쳐서 이쪽 봉천 선양으로 진격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역시 해군이 류순으로 공격을 하고요. 그다음 일본군 2군을 이 대호산으로 상륙을 시켜서 랴오양 방면 그리고 하나는 다리엔을 거쳐서 유순 방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이쪽 블라디보스토크는 일본 함대를 보냈습니다만 워낙 강력하게 저항해서 큰 접전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쪽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함대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랴오둥반도에 상륙하는 일본군의 모습을 실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대오산 쪽으로 상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상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일본군의 이제 보병의 전투하는 모습인데요. 일본군 실제 당시에 전투하는 모습이고 총을 쏘고 이제 이렇게 끝에 이제 착검을 하죠. 검을 착검을 해서 100병 정도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일본의 포병 이런 포를 대포를 쏴서 전쟁을 했습니다. 다음 러시아군의 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군. 네, 겨울에 이제 전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죠. 이건 러시아의 이제 포병이고요. 당시는 이제 차량이 그렇게 차량이 없어서 이런 수레에 말을 끌어서 포병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무기로서 기관총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관총.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생각보다 포와 이 기관총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 이전의 전쟁보다 많이 죽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의 전쟁은 하루나 이틀, 일주일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거의 2년 동안 전쟁이 되도록 이제 큰 전쟁이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리순 공방전인데요. 아까 대오산으로 상륙을 해서 이쪽 이제 거의 금주라고 진저우라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다리엔을 거쳐서 그쪽을 거쳐서 이쪽 리순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투입 병력을 보면 러시아가 5만 명이고 일본이 최초에 8만 명을 투입했다가 나중에 15만 명까지 투입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투는 일본군이 이겼습니다만 러시아군도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이 류순을 점령하는데 무려 몇 개월에 걸렸습니까? 8월부터 거의 1월까지. 네, 그래서 한 거의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가 됐고요. 실제로 이게 첫 8월달, 9월달, 뭐 11월달, 12월달에 해서 거의 한달 간격으로 4번에 걸쳐서 일본군이 총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을 빼고는 전부 다 러시아군이 다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항구 밖에 있죠. 항구가 있잖아요. 이쪽 그 리순을 항구는 일본 함대가 막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 이제 위쪽에서 이제 그 선양에서 러시아군 선양에 러시아군 본부가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지원군이 와야 되는데 러시아군이 그 중간에 차단을 해가지고 이 류순에 있는 일본군은 아니 러시아군은 고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5만 명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군수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싸웠지만 어떤 중과 부족으로 인해서 그걸 일본군이 승리를 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시면 거의 5개월 동안 싸웠을 러시아군 사망자가 16,000명인데, 일본군 사망자도 14,000명이래요. 그리고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러시아군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항복을 다 했고, 3만 2천 명 항복, 그 중에 이제 부상자가 5,000명, 5,8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군이 부상자만 3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군이 더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포병이나 포나 대포나 기관총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공격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하는 러시아군보다 공격하는 일본군이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결국은 뉴스를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랴오양 어딘지는 아시죠? 선양 밑에가 랴오양입니다. 그래서 그 랴오양으로 이제 그 8월부터 또 위쪽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러시아는 15만 8천 명, 일본군은 12만 5천 명이 투입되는데 실제 사상자를 보면 러시아가 2만 명, 일본이 2만 3천 명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더 많죠.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군은 15만 8천 명을 두 개로 나눠서 이쪽을 동쪽에서 접근한 일본군을 막고 이쪽에서는 남부군 그래서 두 군데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작전은
동쪽은 그냥 소수 병력만을 투입하고 남쪽에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그러나 기관총이나 대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해서 호위해서 러시아군을 섬멸하자 이런 작전을 펼칩니다. 또 러시아군도 일본군이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이 기관총에 다 맞고 있으면 그래서 아마 호위 작전을 할 것이다 하면서 싸우면서 적절하게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라오해항을 이제 일본군이 점령을 했지만 러시아의 주력군은 다 경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양으로 공천으로 철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겨울일 동안은 전쟁을 할 수가 없겠죠. 이제 11월, 2월까지는 굉장히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잠시 휴전기를 갖고 이제 일본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피해를 많이 받은 겁니다. 러시아군과 거의 같은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게 빨리 전쟁을 끝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본토에서 계속 지금 러시아 본토에서는 지상 병력이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빨리 러시아군 본부가 있는 선양 공천을 점령해야겠다 해서 2월 말부터 3월까지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날짜를 정한 이유는 방금 말씀 너무 1월달은 추워서 겨울에서 안 되고 또 4월쯤 되면 그 지역이 이제 좀 진흙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레로 당시 대포를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 그게 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해빙이 되기 전에 좀 날씨가 따뜻했었을 때 2월 말에서 3월 달을 이제 그 전투 어떤 기간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본군이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압록강 한반도의 압록강을 통해서 오는 부대가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 봉천을 포위해서 공격하는 작전을 펴니다. 일본군은 당시 러시아군은 이제 병력이 증원이 좀 돼서 30만 명이 되고 일본군이 24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공격 작전을 하지 않고 역시 봉천에서 방어 작전을 펼치는데요. 여기 보시면 검정색 실선으로 된그 러시아의 방어선입니다. 남쪽으로 주로 돼 있죠. 동쪽과 남쪽에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도 사실 병력도 좀 그렇게 좀 러시아군보다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투로 면에서 사기가 더 많이 충천돼 있죠. 그동안 전쟁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로 왼쪽으로 우회를 해서 우회라고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쪽 이 봉천 시내 북쪽 동북쪽에서 포위를 해서 러시아군을 위쪽에 찰령 지방이 있거든요. 이 북쪽 지역에 이제 그쪽을 차단을 해서 러시아군 주력을 경멸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러시아군이 굉장히 잘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군이 일본군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기지는 못하지만 방어를 하다가 러시아군은 주력이 이제 다 경멸당하기 전에 북쪽으로 철수를 해버리죠. 철수를 해버리고 이제 봉천 지역은 일본군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봉천 전투를 보면 러시아군은 사망이 8,700명이고 일본군이 어떻습니까? 더 많죠. 15,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피해를 받았고 부상 실종자 말해 보면 부상이나 실종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기관총이나 대포 이런 것 때문에 공자가 더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군이 자체적으로 지휘력이 좀 약화되고 사기도 저하되고 그다음에 어떤 좀 전략 전술적인 면에서 일본군보다 뒤졌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패했습니다. 지상 작전은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냥 그 정도에서 일본군도 더 이상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상을 할수그 정도에서 멈추고 있었고요. 당시 중요했던 건또 해전입니다. 그래서 쓰시마 해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대마도라고 부르죠. 일본식으로 쓰시마인데 쓰시마 해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해군 지휘관은 도고 헤이아치로였고 발틱 함대입니다. 이 발틱 함대가 이제 러시아 지휘관은 로제스트 벤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제 해군 전력을 보시면 사실은 러시아가 더 많았습니다. 러시아가 더 많았죠. 일본보다 러시아가 많았지만 그러나 러시아는 이제 조금 함대가 많이 노화되어 있어요. 또 이미 태평양 함대는 거의 다 괴멸이 돼가지고 이제 발틱 함대만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일본도 싸워볼 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가 이제 발틱 함대가 있던 곳이거든요. 발틱의 주위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보시는 한반도고,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중국 요동반도, 한반도, 여기 일본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유럽 쪽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제 이집트 수에즈 운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하가 있어서 이 수에즈 운하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 이게 가장 빠릅니다. 네, 아주 편하죠. 이렇게 보면 좀 빨리 올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수에즈 운하는 당시에 영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영국이 누구와 동맹을 맺었죠? 네, 일본과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수에즈 운하는 사실은 평화적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배는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영국이 러시아 함대가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아, 우리 지금 수에즈 운하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큰 배는 못 간다. 그래서 못 갈고 작은 배만 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함대 중에서 작은 배 또는 군수품 실은 정도 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주로 싸우는 배, 군함들은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희망봉, 인도의 아니죠, 남아공의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가죠. 그런데 배가 한번 배가 운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석탄이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석유를 안 뗐거든요. 석탄 배입니다. 석탄으로 연료를 떼야 되고 그다음에 먹을 게 있어야 되죠. 군함에 한 800, 한 척의 군함만 해도 한 600에서 800명이 타면 얼마나 먹을 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1년치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달째, 두세 달 정도 실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박을 해서 보급을, 물건을 사서 실어야 됩니다. 연료도 채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부 다이 지역은 거의 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그래서 어렵게 협조하고 석탄도 구하고 하면서 오는데 굉장히 많이 지체돼서 1904년 10월에 출발을 했는데 너무 어렵게 와서 이쪽에 이제 쓰시마 해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5월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에 출발, 11월, 11일, 1, 2, 3, 4월, 7개월 동안 항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배를 한 이틀, 아니, 비행기를 한 10시간 만들어도 힘들잖아요. 배를 7개월 동안 다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이제 전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러시아 해군이 많이 지쳐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이쪽 쓰시마 해협에서 일본 군함에서 러시아 군함을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막 전투하기 전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7개월 동안 항해를 해서 온 러시아 함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전함과 일본 전함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당시에 실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함이 이렇게 돼 있고, 일본 전함 미카사, 오슬라바란 전함입니다. 그래서 실제 길이를 보면 132m, 130m 거의 비슷합니다. 길이에 비슷하고, 배수량에서 톤수도 뭐 조금 이제 일본께 크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최대 속도도 시속 33km로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장면에서 보면 아주 큰 포가 있습니다. 큰 포가 있는데 러시아는 두 문이 있죠. 네, 그런데 아주 큰 포가 일본군은 네 문이 있죠. 그래서 일본 해군이 조금 더 신식 함대입니다. 군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투를 싸웠을 때 일본 전함이 더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함에 몇 명이 탈수 있었냐 하면 대략 한 800명 정도 탔습니다. 아, 정말 많은 사람이 탔죠. 그래서 800명. 만약에 이 전함 하나가 침몰하게 되면 800명이 다 죽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도가 나옵니다. 여기 당시에 조선이었고 여기 일본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마도, 쓰시마를 대마도로 하는데 여기 이제 쓰시마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함대가 그렇게 7개월 동안 돌아서 결국은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블라디보스토크가 이쪽 위쪽, 안 보입니다만 오른쪽 위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지쳐서 빨리 한국에 가고 싶거든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일본을 이렇게 돌아서, 일본을 돌아, 요 밑에 지도 보시면 이렇게 돌아서,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방법이 있고,
조금 빨리 가려면 바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일본 해군도 러시아 해군이 어디로 올지 몰랐는데, 러시아 해군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일본 해군이 우리를 잘 모를 것이다. 그리고 빨리 통과를 해서 항구에 정찰을 이렇게 채택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본 해군이 그거를 발견하고 결국 이쓰시마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러시아 해군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당시에 이제 그 일본 해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오고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일본 해군이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러시아가 올라가고 일본 해군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지나가겠죠. 대포를 서로 바방 쏘고 전투가 끝나고 러시아 해군은 일부 피해를 받아서 신속하게 블라디보스토크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일본 해군의 제독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렇게 넣어다가 갑자기 턴을 합니다. 이렇게 턴을 해가지고 턴을 해서 이렇게 해서 T자, T자죠. T자가 되죠. 이렇게 T자를 만들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그 당시 옛날에는 앞에도 포가 있습니다만 주로 옆에, 배 옆에 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는 보십시오. 일본 해군들은 하나, 둘, 셋, 넷 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전부 다 포를 쏠 수가 있죠. 네, 그러나 러시아군 이렇게 종대로 진격하다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해군밖에 포를 못 쏘는 거예요.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일본군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일본의 이제 이 해군이 이런 전법을 썼는데 사실 이 전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순신 장군님이 이런 전법을 써서 일본군을 많이 격파를 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일본 제독도 이제 이순신 장군한테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러일 전쟁에 이제 그런데 해전에서도 이거 지상전에서도 일본이 이겼지만 애초부터 말씀드렸듯이 일본군의 전력 국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원할 병력이나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빨리 이제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예. 러시아는 이제 계속 러시아도 이제 병력을 러시아는 증원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1905년에 보면 이제 피해 일요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러시아는 과거에 이제 농노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귀족과 농노제. 그런데 이제 그 니콜라이 2세가 집권하던 시기에 러시아는 급격하게 산업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에 노동자 계급이 많이 생기는데 이 노동자 계급들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좀 자유를 요구하고 또 자기의 권리들을 좀더 찾으려고 했는데 이 니콜라이 2세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냥 과거의 농장의 노예죠. 그렇게 노동자들 됐기 때문에 러시아 내부에서 굉장히 혁명의 기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 해서 러일전쟁에 또 패전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혁명이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러시아도 일본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국내의 어떤 혁명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포츠머스에서 일본과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조약은 다 일본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북위 50도에 남은 남사할린섬을 일본한테 할양을 한다, 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특히 저희와 관계 있는 한국,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도, 보호, 감독권을 승인한다. 그리고 이 이후로 아시다시피 1910년에 이제 1905년 이제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1910년에 한일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류이슨 파리에는 조차권과 창춘 이남의 철도민 부속권이 우리 러시아에게 있었는데 다 일본에게 양도한다. 그다음에 동해 오호츠크의 베링해어 러시아령 연안의 일본 어업권을 인정한다. 사실 일본은 여기에 전쟁 배상금도 요청을 했거든요. 전쟁 배상금도 돈도 주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그런데 러시아가 돈까지는 못 주겠다. 만약에 돈을 계속 요구하면 전쟁을 계속 하겠다. 러시아가 강경하게 나가니까 일본이 아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돈은 없던 걸로 하자 해서 돈을 안 주는 거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전쟁 피해를 보면 일본군이 전사가 8만 7천여 명, 부상자가 38만여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러시아군은 전사가 13만여 명, 아마 부상자도 거의 일본군하고 필적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가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등소이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러일 전쟁의 영향을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제국주의 전쟁입니다. 제국주의 전쟁은 뭐냐 하면 어떤 한 강대한 국가가 남의 나라 땅을 점령을 해서 자기의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 그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결국 러시아와 전쟁을 통해서 우리 독립국가인 한국 조선을 식민지화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을사늘교과 한일합병을 통해서 완전히 한국이 식민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은 전형적인 식민지를 얻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20세기 최초의 근대 전쟁입니다. 기관총이나 이런 야포, 박격포 이런 신무기들은 나왔고요. 그리고 전함, 이 거대한 전함이 이렇게 전투를 한 거는 거의 근대전에서 처음입니다. 러일전쟁이. 그리고 과거에는 뭐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뒤에 거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2년 동안 지속된 굉장히 장기전,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거의 국력에 의해서 총력제에 된다는 것을 보여준 전쟁이 되겠습니다. 일본 측면에서는 과거 이제 그 러시아나 또는 프랑스, 영국, 미국 주로 식민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 서구 백인종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한국도 그렇고 이제 그쪽에서 또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에는 그래서 이 황인종이 백인종을 이긴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그 러시아를 백인종 국가를 이김으로써 이랴 일본은 이제 황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인류 해양 국가로 발돋움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러일전쟁이 황인종이 백인종과 전쟁을 해서 이긴 거는 사실 몽골이 유럽을 침략한 이후로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 아편 전쟁도 계속 졌는데 일본이 이김으로 해서 우리 황인종 종족적인 측면에서 백인종을 이길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도나 인도차이나 그다음에 청나라에서 어떤 혁명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주로 서구 세력이 점령하고 인도는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이길 수 있겠구나 싸우면은 그래서 이런 혁명운동의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이후로 10년 뒤에 1914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영국과 러시아가 앞서 이제 서로 적대시하는 세력이었는데 러시아가 전쟁에 짐으로써 러시아가 영국에 이제 좀 숙이고 들어가죠. 그래서 세력이 너무 약하다. 영국과 협상을 좀 맺고 그다음에 또 프랑스, 불란서와 또 협상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3국 협상, 세계 국가 협상에 맺어지고요. 사실은 러시아, 영국, 불란서는 어떤 1차 산업혁명 국가들입니다. 산업혁명을 먼저 해서 그걸로 인해서 식민지를 먼저 차지한 국가들이었거든요. 그 뒤이어서 독일이 산업화를 하고 식민지를 넓혀가려고 하는데 이미 좋은 식민지는 러시아, 영국, 불란서가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 산업 국가들이 삼국 동맹을 형성하게 되죠. 이태리. 그래서 결국은 먼저 선진 산업 국가와 후진 산업 국가가 대결하게 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수업은 이걸로 이제 제 강의는 이걸로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